드디어 미우새에 나오다니. 아유, 대단하신 네. 분이 나오셨네. 네. 아, 똑같으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월드스타. 아유, 아유. 아, 영광입니다. 아유. TV로만 뵙다가 이렇게 또. 아유, 너무 멋있으시다. TV도 멋있으시지만 실물도 아주 아유, 멋있어요. 멋있어요. 아, 제가 이게 머리도 멋있고. 네. 제가 오늘 어머님 헤어스타일이랑 좀 맞춰가지고 네. 언젠가는 꼭 나와서 네. 아, 진짜 어머님도 한번 뵈야지 찾아뵈야지 했는데 좋은 프로에 안 나오시면 안 되죠. 뭐 많은 분들이 잘 알잖아요. 되게 친하게 지내는 가수가 또 배우가 뭐 권상우나 네네 친하죠. 네. 싸이나 뭐 송승헌 또 박진영도 있고 네네네 그렇죠. 이 중에서 모임의 회장을 뽑는다. 그렇지. 그럼 누가 무조건? 야, 근데 시작부터 너무 머리가 아픈데요. 어? 아, 각자 캐릭터가 너무 확고하고 분명해서. 아, 그냥 제가 할게요. 그냥 제가 할게요. 아, 그 세 사람은 아, 본인도 좋아해요. 왜냐면 본인도 저도 일단 장을 좋아하고. 아, 좋아요. 좋아요. 저는 이렇게 맞아. 좌우로 흔들리는 것보다 센터가 좋아요. 센터가 좋아요. 아, 중앙이 맞아. 좋고. 그래서 누가 맡는 것보다는 그냥 제가 맡아서 도맡아서 좀 전투적으로 적극적으로 제가 뭐 만류도 하고 또 적극적으로 또 뭐 여러 가지 홍보도 하고. 하고. 제가 그냥 하겠습니다. 잘하게 생겼어. 예. 가장 중요한 게 지금 1월 1일에 우리 JYP 네. JYP와 듀엣 앨범이 나온다고 해요. 네, 네 맞습니다. 형이랑 저랑 더 나이가 들기 전에 한 무대에서 한 곡으로 뭔가 듀엣하는 모습을 한 번은 보여주고 싶다. 제가 스승으로 모셨던 분이랑 같이 한 무대에 선다는 건 굉장히 그렇죠. 큰일이잖아요 저한테는. 그래서 이제 제 앨범이지만 형이 또 선뜻 이렇게 나와주셨고 네. 무대도 서주신다고 하니까 저한테는 너무 무한한 영광이고 감사한 일이죠. 제목은? 나로 바꾸자예요. 나로 바꾸자. 네. 나로 한 소절 좀 저희 잠깐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가 너무 아까워 네 남잘 본 적은 없어도 뭐라 설명할 순 없어도 네 옆에 내가 맞는 것 같아 내게 기회를 줘 제발 나로 바꾸자. 제목이 나로 바꾸자. 얼마나 그게 멋있다 할 것 같아. 네, 네. 아 이번에 멋있을 것 같죠? 이번에 너무 두 분 다 멋있는 무대니까. 네, 이번에 정말 네 멋있는 무대가 될 것 같아요. 박진영 씨하고 두 분이 차에서 하셨죠? 차에서 하셨죠? 뭘 했는지를 말씀해 주셔야 돼. 박진영 씨하고 두 분이 차에서 전 지금 연습하신 것 같아. 아니요, 형. 잊어먹었어, 아니, 잊어먹었어. 차에서 못 본 분들 있어서 그러니까요. 어? 차에서 뭘 했을까 궁금해 하니까 했는데 내가 잊어먹었어. 노래를 했는지 춤을 했는지 토크를 했는지 차에서 예, 예. 진영 형을 제가 네. 모셔놓고 토크를 했죠. 아, 네. 아, 그렇죠. 나는 네. 노래한 줄 알았더니 어. 토크를 한 거예요? 네, 네 토크도 토크, 하고 노래도 노래도 하고 하시는 건 확실히 봤어요. 아우, 이미 좀